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도 한반도 전체로 치면 약 60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북한에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산들이 즐비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언젠가는 가볼 수도 있는 북한의 명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명한 산들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개마고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개마고원은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고원지대로 백두산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용암지대를 말합니다. 흔히들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평균 고도가 약 1200m이고요. 2000m 이상의 고봉이 대부분 위치한 곳이 이곳 개마고원입니다. 단지 높은 것만은 아니고요. 그 넓이도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개마고원은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동개마고원과 그리고 서개마고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비교적 해발이 낮은 서개마고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넓이가 약 14,000제곱킬로미터, 강원도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고요. 만약 서개마고원까지 합치면은요, 그총 넓이가 40,000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22%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 개마고원에는 높이 2,744m의 백두산을 비롯해서 2,541m의 관모봉, 2,522m의 북수백산, 2,505m의 차일봉, 2,476m의 백산 등 고봉이 즐비하지만은 고원 전체가 넓은 평야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에 높은 산들도 마치 언덕처럼 보이는 모습이 스위스의 알프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차후 북한과의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면은 개마고원 트레킹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평균 온도가 영하 20도이고요. 추울 때는 영하 40도에 달할 정도로 정말 끔찍하게 추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평균 온도가 약 15도에서 18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선선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5월 정도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트레킹하기 좋은 날씨라고 해요. 저도 언젠가는 여름철 개마고원을 통해서 백두산에 오를 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북한의 명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산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수 있는 북한의 유일한 명산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가 2,744m인데요. 산 정상부가 1년 중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하얀 머리를 뜻하는 백두산으로 불리웁니다. 백두산은 중국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정상에 있는 호수인 천지를 양분하고 있고요. 천지 주변으로 10수개의 고봉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장군봉은 북한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2,744m 높이는 인천 앞바다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원산 앞바다를 기준으로 2,750m,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텐진 앞바다를 기준으로 2,749m로 각 나라마다 높이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현재 활화산으로 약 1000년 전에 굉장히 커다란 폭발이 있었는데요. 그 폭발의 여파로 산 정상부가 무너지면서 커다란 칼데라를 형성했고요. 그곳에 물이 차면서 현재의 천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천지는 백록담과 같은 화구호와는 조금 다른데요. 실제로 규모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한라산은 가보신 분들은 모두 알겠지만은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은 한눈에 들어오고 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반면에 천지는 직경이 5km, 둘레가 14km, 평균 깊이가 200m, 최고 깊이는 380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수이고요. 중국에서조차 가장 큰 호수로 등록이 될 정도입니다. 천지는 북쪽의 달문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요. 천지에서 흘러나온 물은 68m의 장대한 비룡 폭포를 통해서 현재 중국의 송화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백두산을 오르는 데는 동파, 서파, 남파, 북파 이렇게 네 가지의 코스가 있는데요. 그중 동파 코스는 북한에서 오를 수 있는 코스로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오르는 코스 중 북파 코스는 정상까지 자동차로 오르는 5분이면은 천지가 내려다보이는 천문봉까지 갈수 있는 코스이고요. 산행을 하는 경우 서파 코스로 많이들 가십니다. 남파 코스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코스인데요. 개마고원을 조망할 수 있지만은 북한과 가까워서 폐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9월부터 6월 초까지가 겨울이기 때문에 보통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많이들 방문하시는데요. 하지만 백두산의 날씨는 굉장히 변화무쌍해서 눈, 구름, 안개,
폭우, 강풍, 혹한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100번 가면 2번 정도 맑은 날씨를 보인다고 해서 백두산이라는 말장난이 있을 정도입니다. 백두산은 오늘 소개해드릴 산 중에 현재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산이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꽤나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던 곳입니다. 저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은 꼭 한번 방문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 중에 하나로 꼽히는 금강산입니다. 백두산이 그 높이와 그 상징성으로 인해서 가장 유명한 산이라고 하면은 금강산은 아무래도 그 아름다움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합법적으로 관광을 할수 있었는데요. 2008년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서 현재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강산은 1683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내금강, 동쪽으로 외금강, 그리고 바다 부근의 해금강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유명한 금강산 12,000봉 중 7개는 현재 대한민국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남쪽에 있는 봉우리는 더할 가짜에 일곱 칠자를 써서 가칠봉이라 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7개의 봉우리들을 뜻하는데요. 아쉽게도 비무장지대에 있어서 현재는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성의 화암사 부근은 금강산 구역으로 취급하였고요. 현재도 화암사에 방문해 보시면은 금강산 화암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중 화암사에서 오를 수 있는 성인봉은 금강산 구역으로 볼수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금강산에는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하여 1500m가 넘는 고봉이 10개가 넘고요. 그리고 1000m가 넘는 봉우리들은 6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봉우리들이 존재합니다. 각 계절마다 금강산의 풍경이 달라서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으로 불리웠는데요. 과거 대한민국의 금강산 관광은 외금강의 만물산과 구룡현 지역, 해금강과 삼일포 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의 알짜배기 구역은 내금강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내금강 구역에 군사시설이 많아서 내금강 구역은 2000년대 후반에만 제한적으로 좀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인 비로봉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개방된 적이 없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명성에 걸맞게 금강산을 다녀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풍경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풍광이 좋은 곳에는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글들을 파놓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만 김씨 일가의 찬양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신라시대의 최치원의 글씨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위를 파서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비슷한 곳은 두타산의 무릉계곡의 무릉반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금강산은 한반도에서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종의 성지 순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한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지만은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설악산과 비슷한 지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악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설악산보다 더 이름 높은 금강산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 곳 중에 한 곳이고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백두산과 금강산은 누구나 알만한 산들인데요. 이후에 소개해드릴 산들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북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산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산은 묘향산인데요. 묘향산은 과거 대한제국 시절 북쪽의 백두산, 남쪽의 지리산, 동쪽의 금강산, 중앙의 북한산과 함께 5악에 선정될 정도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산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백두산, 금강산과 함께 홍보를 크게 하는 곳이고요. 그 반증으로 묘향산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월경지 형태로 평양에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두산과 금강산은 평양에서 비교적 멀리 있지만은 묘향산은 평양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이라고 합니다. 묘향산에 있는 보현산은 북한의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으며 현재 북한 불교의 본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이 자리 잡은 태백산이 묘향산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그 태백산은 묘향산이 아니라 백두산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상인 비로봉은 1909m로 지리산처럼 웅장한 산세와 금강산처럼 신비스러운 기암괴석까지 겸비한 명산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는
금강산은 수위부장, 빼어나지만 웅장하지 않고, 지리산은 장이불수, 웅장하지만 빼어나지 않고, 구월산은 부장불수, 빼어나지도 웅장하지도 않다고 하였으며, 묘양산은 역장역수, 웅장하면서 빼어나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묘양산은 비로봉이 있는 구양산과 보현사가 있는 신향산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중 경치가 더 아름다운 곳은 신향사 부근이 조금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봉인 비로봉으로부터 7개의 암봉을 자랑하는 칠성봉과 원만봉, 천왕봉 등 높은 기암괴봉들이 솟구쳐 있고요. 상원동 계곡, 만폭동 계곡 등 깊은 계곡들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84m의 용연폭포와 86개의 천신폭포 등 3대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산은 황해남도에 위치한 구월산입니다. 비록 묘양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산대사에게 구월산은 빼어나지도 웅장하지도 않다라고 뜬금 디스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월산은 금강산, 지리산, 묘양산과 함께 비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구월산이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단군의 건국신화에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단군은 도읍을 평양 부근에 정한 후 다시 구월산 밑 당장평으로 옮겨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산신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구월산에는 아직도 단군이 있었다는 장당경,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는 삼성사 등 단군과 관련된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다른 산들에 비해 평가절하되어 있긴 하지만 구월산 역시 99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려한 산세와 계곡 폭포 등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높은 산허리까지 은행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가을산으로도 유명한데요. 구월산이라는 명칭 자체가 9월에 가장 아름다워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용연폭포를 비롯해 우람찬 봉우리와 능선, 겹겹이 들어선 푸른 계곡과 기묘한 바위 등이 절경을 이룰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찾은 김삿갓 시인의 9월산봉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9월과 9월, 금년 9월과 9월, 지난해 9월에 9월산을 지났는데 올해 9월에도 9월산을 지나네. 연년 9월과 9월, 9월산 광장 9월, 해마다 9월에 9월산을 지나니 9월산 풍경은 늘 9월일세. 운율, 요즘 말로는 라임이죠. 최근 유명한 힙합 뮤지션들 못지않는 엄청난 운율을 볼 수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산은 함경북도에 위치한 칠보산입니다. 칠보산은 1996년 김정일 위원장이 자연공원으로 설정하고 6대 명산에 추가할 만큼 독특한 산악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지리산과 함께 한반도 6대 명산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에게 개방이 되었으며 201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이름난 곳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방식의 관광 상품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현재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으로선 거의 유일하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꽤나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칠보산은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높고 낮은 봉우리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맑은 물, 장쾌한 폭포와 담소, 바닷가의 기암 절벽과 바위섬들 등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을 하는데요. 북한 측 표현을 따르자면 가지가지 전설을 담은 기암 개석들이 많아 대자연 조각전시장을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칠보산은 금강산과 비슷하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내칠보는 발해 시절 건립된 고찰 개심사를 비롯하여 비교적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하고요. 외칠보는 반대로 장대하고 남성적인 멋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송이버섯을 닮은 모양의 바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 마치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이 생각이 나는 모양의 바위들이 많은데요. 언젠간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개마고원을 비롯하여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까지 북한의 명산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은 설명만 들어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는 곳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죽기 전에는 가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당장은 굉장히 요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굳이 통일의 형태가 아니어도 다시 교류가 좀 활발해져서 금강산을 비롯한 한반도의 아름다운 명산들을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